예. 송지효 씨는 2003년에 여고괴담을 찍은 적이 있긴 한데 네. 그건 공포물이라서 이번 장르랑은 살짝 좀 다를까요? 그렇죠? 네. 아니면 또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? 오래전이어도 제가 여고괴담이 데뷔작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공포고 이번 거는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라서 장르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. 네. 근데 모르긴 몰라도 왜 스릴러면 이렇게 눈빛이 좀 이상하잖아요. 이렇게 쫙 들어가면 괜히 싹 이따가 한번 싹 웃는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밥 맛있게 된장찌개 먹다가도 맞아요. 살짝 고개를 떨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그렇죠. 그런 거를 아주 잘해야 돼야 되잖아요. 그 복잡 미묘한 그죠? 저희 영화에도 있습니다. 네. 괜히 햄버거 막 먹다가도 샥 한번 웃으면 스릴러가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네, 어떻게 하셨어요? 진짜 아, 딱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? 미스터리나 뭐 이런 거는 네. 보통. 예. 근데 그게 다 약간 뭐라 그래야 의도죠. 될까? 아, 의도가 있는 거죠. 그게. 예. 아니 방금 이거 거의 스포일러예요. 아 정말? 네. 아 그럼 된장찌개 선생님. 아 된장찌개 그러시면 어떡해요. 아 그럼 김치찌개 바꿀게요.